포정대의 영합이 느껴지지 않네. 그 정도로 사신측이 열세라는 건가? 뭐지? 방금 전 감각은... 아, 무서워? 나는 쓸쓸해. 쓸쓸하다. 나의 천본행은 어디 있지? 니놈이 오라버니의 마네를 빼앗은... 쿠츠키 루키야. 쿠츠키 비아쿠야는 어디 있지? 널 죽이면 이야기로 올까? 저것이 녀석의 능력, 공포인가? 수백살! 소용없다. 공포는 얼음으로 못 막으니까. 그게 바로 공포. 그럼 니놈의 공포는 뭐지? 공포가 통하지 않는 게 니놈에게는 공포인가? 이것이 진정한 수백설이다. 나의 공포는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하는 것이 아니다. 막을 수 없다. 절대로. 모든 생명은 죽음을, 말하자면 공포를 본능적으로 피하도록 되어 있다. 공포가 통하지 않을 리 없단 말이다. 그래. 그래서 내겐 공포가 통하지 않아. 지금의 내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다. 수백설은 소유자 자신의 육체를 빙점 이하로 만드는 참백도지. 개소리 집어치워. 육체를 빙점 이하로 떨어뜨리면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어. 나는 자신의 영자를 제어해서 일시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기술을 손에 넣었거든. 육체에 스며든 공포도 채 표면에선 동작을 멈추지. 마이너스 18도, 마이너스 50도, 절대 0도. 좀 서둘러야겠군. 이 온도에서의 내 활동 한계는 4초거든. 아, 좋아. 마이너스 85도, 마이너스 67도. 시간을 들여 해제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30도, 체조식이 붕괴되겠지. 마이너스 14도. 4초를 약간 넘겨버렸나.